그래서 채원이 전번에 비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 한번 말로 해볼까요? You're happy 하면 되겠죠. You are happy. 그래서 happy의 뜻은? 행복한.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무슨 동사 있으면? 어떤 시 앞에? am, is, are를 보고 뭐라 그럴 거다? 비동사라고 했죠. 둘이 합치면 어떤 뜻이 된다? 어떻다 라는 하다시처럼 쓸 수가 있다 했습니다.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am, is, are가 들어있는 문장들이에요. 두 번째는 앞으로 배우게 될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들이에요. 하다시 뭐 가다, 먹다 이런 뜻.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념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양념씨. 채원이 can 알죠? can. 무슨 뜻이죠? 할 수 있다. 그렇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will도 혹시 알아요?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must도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안 배웠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애들을 메인은 배웠습니다. 메인은. 메인은 may I 뭐 이런 거 할 때 배웠죠. 처음 봅니까? 오케이. 뭐뭐 해도 된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 수도 할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이런 can, will, must, may 같은 애들 보고 양념씨라 그러고요.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하다 라는 뜻을. 예를 들어서 난 수영할 수 있어 이러면 되죠. 스윙의 뜻이 수영하다 라는 하다씨거든요. 그래서 양념씨 뒤에 이렇게 하다씨가 들어오는 이 문장은 이렇게 뭐 여기 말고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중2 때 배울 거니까 일단 중1 전까지는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첫 번째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규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이와 같이 비동사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you are happy는 이런 걸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누가 다라 그래. 누가 다. 누가? 왜 이걸 보고 누가 다라 그러냐면 말이 웃기죠? 오케이. 누가? 네가 뭐 한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문장은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누가 다가 들어있어야 돼. 누가 다. 네가 행복하다. 근데 요 뭐뭐하다라는 요거 뭐 행복하다죠. 요 부분의 뜻이 행복하다를 만든 방법이 비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묻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you are happy는 묻는 느낌이 안 드니까 are you 해서 묻는 말 만들었다. 오케이. 비동사는 비동사가 직접 이렇게 앞으로 가서 묻는 말을 만듭니다. 오케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왜죠? They are teach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y are teachers. 이와 같이 비동사는 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다. 뒤에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어떻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eacher 같은 건 어떤 시가 아니고 이런 건 이름시입니다. 이름시는 다른 말로 어떤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합쳐져서 뭐가 되고 있다? 것이다. 여기 선생님들이 왔으니까 선생님들이다 가 되고 있습니다. 비동사가 하는 일은 뜻이 이다 라는 뜻과 그 다음에 있다 라는 뜻 두 가지가 있는데 이다 라는 뜻일 때 뒤에 어떤 시가 오는 경우하고 이름 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동사랑 합쳐져서 어떻다도 만들고요. 것이랑 합쳐져서 것이다도 만들고 여기서는 것이다, 선생님들이다 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묻는 말 가볼까요? Are they teachers? 똑같죠. 아까랑 아까 you are를 are you 했듯이 are they 하면 묻는 말 된다. 비동사 문장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비동사를 가지고 묻지 않는 말과 묻지 않는 말과 그리고 이렇게 묻는 말 만드는 규칙 살펴보고 있습니다. Are they teachers? 예,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 맞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그래, 선생님 맞아. 그러고 싶으면 Yes, they a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은 Yes, they are teachers 이 말이죠. Yes, they are they teachers? Yes, they are teacher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배가 고파요. He is hungry. He is hungry. Hungry의 뜻은? 배고픈. 배고픈이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이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얘는 있다가 아니고 두 비동사만 비동사의 뜻은 원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인데 어떤 시가 오면 이다란 뜻으로 합쳐서 어떻다, 배고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는 배고프지 않다는 뭐죠? He is not hungry. 그렇죠. He is not hungry. Not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오케이. 그는 배고프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he hungry? 하면 되겠죠. Is he hungry?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you are를 묻는 말 만드는 방법 are you였고 그 다음에 they are도 are they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is도 is he? 하면 묻는 말이 된다. 비동사가 어떤 식으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 비동사는 비동사가 he is 하다가 is he? you are, are you? 이런 식으로 묻는 말 맞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너의 엄마야. She is your mom. She is your mom. 니네 엄마도 못 알아보냐? 이 말이겠죠. She is your mom.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너의 엄마.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Who? Are you?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를 묻는 말 만들면 뭐겠어요? Is.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Who? She 되겠죠. Who is she의 뜻은 그녀는 누구니? 이런 뜻이겠죠. 그 여자 누구야? Who is she? Is she라고 물었더니 대답할 때는 she is로 바뀌죠. She is. 그 다음에 who에 대한 대답 My mom.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너의 엄마니? Is she your mom? 그렇죠. She is는 is she 하면 된단 말이에요. He is는 is he 하면 묻는 말 되고요. Is she your m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 그냥 나의 엄마야. She is my mom. 그렇죠. Yes, she is my mom. Yes, she is my m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공원으로 가는 중이다. We are going. 그 다음 뭐? Going to. To the park. 하면 되겠죠. We are going. 그래서 go는 가다 라는 뜻의 뭐였는데? 하다시였는데,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뭘 붙일 수 있다 이와 같이 ing를 붙일 수 있어요.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이면 여기 써있죠. 하다시가 ing 붙이면 가는 또는 가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어떤 시로 바뀐다 그랬어요. 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going car 한번 보겠어요. going car 하면 어떤 차? 가고 있는 차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시 앞에 다시 또 뭐 붙였습니까? 비동사 붙였죠. 그러니까 합쳐서 가는 중이다. 누가? 우리가 공원으로 가는 중이다. 그 공원으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디로? 공원으로? 이런 말이죠. We're going to the park. We are going to the park. 그러면 얘를 묻는 말 막 보고 싶으면 우리가 공원으로 가고 있나요? Are we going to the park? 그렇죠. Are we going to the park? Are we going to the park? 똑같이 we are가 들어있던 문장을 묻는 말 받고 싶으면 are we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Are we going to the park? 물어봤더니 그래 우리 공원으로 가고 있어. Yes, we are going to the park. 그렇죠. Yes, we are going to the park. 만약에 공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No. We are going to the park. 이렇겠죠. not이 들어가는 위치는 비동사 뒤에요. are not 줄여 쓰는 거 봤을 텐데 are not 줄여 쓰면 뭐가 된다? aren't. is not 줄여 쓰면 is
isn't. 그 다음에 am not은 줄여 쓰지 못해요. am not은 줄여 쓰지 못합니다. 어쨌든 am not 이라고 하죠. aren't, isn't, am not 이렇게 not이 들어가는 위치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Okay. we are not going, no, we are not going to the park. yes, we are going to the park. 계속해서 너는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네. You doing 입니까? You are doing homework 라고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do의 뜻이 하다예요. 근데 하다시에 뭐 붙이면?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무슨시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말은 어떤이죠.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야지? 비동사를 붙여야지 하는 중이니 아예만 있으면 you doing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합쳐야지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you are doing homework. 오케이. 계속해서 너 숙제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you are 똑같이 are you 하면 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are you doing homework? are you doing homework? 오케이. 물어봤더니 그래 나 숙제하고 있어. yes, I am doing homework. 그렇죠. yes, I'm doing homework. yes, I am doing homework. 만약에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No, I'm not doing homework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자고 있는 중이야. She is sleeping. She is sleeping. Sleep이 자다인데 sleeping 어떠시 됐으니까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 be 동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She is sleeping 이렇게 한단 말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She is sleeping. She is sleeping.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자고 있는 중이니? 그렇죠. she is를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is she 하면 충분히 묻는 느낌이 들죠. is she sleeping? is she sleeping?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자고 있지 않아. no, she is not sleeping. 그렇죠. is not 줄여서 isn't 할 수 있으니까 she isn't sleeping. is she sleeping? no, she is not sleeping.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화가 났구나. you are angry. you are angry. You are angry. Angry bird 한 뭐예요? 화가 난 새.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니까 angry도. 그렇죠. 어떤을 어떻다 하려니까 계속해서 얘랑 어울리는 비동사 you니까 you am도 아니고 you is도 아니겠죠. 다음은 묻는 말입니다. 너 화났니? Are you angry? 많이 쓰는 표현이죠. Are you angry? 오케이. 그러니까 do you 하는 경우도 있죠. 묻는 말 할 때. 그렇죠? 네. 그렇죠. Do you like 뭐 이런 거 봤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do you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가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이야. 어떤 시기 때문에 be 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어떨 때 do you 이런 거하고 어떨 때 are you 하는지 구분시켜 주겠단 말입니다. Do you 하는 경우에 여기는 무슨 시가 와야 되냐면 하다시가 와야 돼요. like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do you like고 are you like가 아니란 말이에요. are you angry고요. angry는 어떤 시죠. 어떤니 라고 묻는 거니까 are you고요. 뭐뭐 하니 라고 하다시를 넣고 싶을 때는 모든 do가 아까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do의 뜻이 숙제하다 할 때 do의 뜻이 하다란 뜻이었죠. 그쵸? 그래서 do는 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 속에 숨어 있어요. 나중에 하다시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모든 하다시 속에는 do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Are you angry?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하겠네요. No, I'm not angry. 그렇죠. No, I'm not angry. 화났어. No, I am not angry. 오케이. 계속해서 난 아파요. I'm sick. 그렇죠. sick도 계속해서 angry, hungry 이런 것처럼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묻는 말. 제가 아픈가요? Am I sick? Am I sick? 하면 되겠죠. Am I sick?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너 아프지 않아. No, you are not sick. 그렇죠. 추가했으면 you aren't sick 하면 되겠죠. No, you aren't sick. Am I sick? No, you aren't sick.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We are in need. 그렇죠. We are in need.
We are in need. In need의 뜻이 도움이 필요한이니까 어떤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in need는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두 단어가 합쳐진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를 넣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이란 말이 요거랑 합치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다시처럼 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Are we in need? 하면 되겠죠. Are we in need? Hey, are we in need? Are we in need? 그랬더니 아니야, 우린 도움 필요 없어. No, we aren't in need. We aren't in ne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No, we are not in need. Okay, 그 다음에 그들은 방 안에 있어요. They are in the room. They 그 다음 뭐? They in the room 하면 안 돼요. They are. 자, 영어는 모든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을 거예요. 그들은 방 안에 있다라는 문장을 잘라보면 누가 그때 어디에 방 안에 뭐 한다 있다 됐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누가다 라고 얘기했죠. 누가다. 영어 문장은 누가다를 항상 붙여놔야 돼요. 그럼 여기선 누가? 자, 우리말 순서는 그들은 방 안에 있다 이렇게 하죠? 하지만 영어 순서는 영어는 누가다를 붙여놓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영어스럽게 한글을 다시 쓰면 그들은 있다 이런 말을 먼저 항상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땅콩처럼 붙여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녀석이 있다란 뜻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누가 있다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다 라는 뜻도 있고 있다 라는 뜻도 있는데 그게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비동사들이었죠.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이다와 있다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있다라는 말을 먼저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있다. They are 어디에? In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항상 영어는 누가다를 만듭니다. 제일 먼저 누가다. 누가? 그들이 뭐 한다?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Where? They are. 자, they are를 묻는 말 만드는 거 계속 연습했죠. They are를 묻는 말 바꾸면? 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된다? 그렇지. Where are they? 하면 되고 Where are they? They are in the room. 됐습니까? Are they? 했으니까 물었으니까 대답은 They are 하는 거죠. Are they? They are. Where are they? They are in the room. Where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난 그들은 방 안에 있니? Are they in the room? 그렇죠. 누가 다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앞에 문장의 앞에. 근데 묻고 싶으니까 They are they? 하는 거죠. Are they in the room? Are they in the room? 오케이, 물어봤더니 아니야, 그들은 방 안에 없어. No, they aren't. Mm. 그들이 없다 그랬죠? They aren't 어디에? In the room. 됐습니까? No, they aren't in the room.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Are they in the room? 이라고 물었죠. 그쵸? 걔들 방에 있어? 아니 없어. 맞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왜?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이거는 where가 아니에요. 그쵸? 그들은 방 안에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방 안에 없어 하는 거죠. 그쵸? 그들은 방 안에 있니? They are in the room. 그들은 방 안에 있니? Are they in the room? 이라고 물었더니 방 안에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they aren't in the room. 그렇죠. No, they aren't in the room. 이라고 하고 있네요. No, they aren't in the room.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는 지금처럼 있다란 뜻으로도 쓰여요. 있다, 있니, 없다 이런 식으로 이다란 뜻도 있고요. 있다란 뜻도 있다. 그 다음 그것은 사자예요. 그 다음 뭐? It is a lion. It is a lion 이러겠죠. A lio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맞죠? 언제, 어디, 누구, 뭐, 어떻게, 왜 이런 거 중에서.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하고 얘를 묻는 말 바꿔주면 되겠네. What? It is. Is it? 그렇죠? 네. It, it, he is를 묻는 말 바꾸면 뭐래요? Is. Is he 된다며. 그렇죠? 네. You are를 묻는 말 하고 싶으면? Are you. Are you 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네. It is를 묻는 말 하고 싶으면? Is.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겠죠. 그쵸?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it? 그쵸? What is it? It is a lion. Is it? 이라고 물었죠. 그쵸? What is it? 이라고 물었더니 대답은 it 아이고 it is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a lion.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래서 무슨 시라고 한다? 어떤 것이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한다? lion 같은 애들을 이름시라고 하죠. 자, 그것은 사자니? 라고 묻겠죠? Is it a lion? Is it a lion? 묻겠죠. Is it a lion?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호랑이야. No, it isn't. 그 다음에 그것은 호랑이다? It's a tiger. No, it isn't a lion. It's a tiger. Is it a lion? Okay. 비동사가 계속 들어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해야 될 거는 뭐냐. 변했고 요거 했고 요거 드릴 세트 3개 있거든요. 이거 선생님이 까먹을 테니까 슉 해서 숙제 한 가지 아니에요. 몇 가지 돼요. 다음 시간 오기 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눈공이 막 흔들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나눠서 하면 많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요 녀석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보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죠? 조금씩 나눠서 지금부터 해보세요. 4시 몇 분에 차더라? 4시 40분이죠? 계속 네. 수업하면 체원이 힘들 테니까. 그리고 지금 보내준 건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이니 있니 라고 묻고 답하기 연습 요거를 설명한 게 요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드릴 세트 푸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같은 숙제예요. 알겠습니까? 3세트 먼저 조금씩 해. 좀 쉬다가 해도 되고요.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